자,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도 연승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일봉인데요. 크루드오일입니다만 미국 선물 영향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락 방향으로 배팅 이후에 올라왔을 때 다시 또 하락 방향 배팅. 자, 선물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도 크게 흔들렸던 미국 선물 다우 나스닥 다 1.5% 인근 해서 하락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우와 비슷한 궤적하고 있거든요. 다우도 반등 나오다가, 그죠? 반등 나오다가 다시 완전 하락 추세로 전환되니까 같이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봉, 30분 봉. 전부 다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하락 포지션 지금 수익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 자, 일단 직전 저점 부위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챙깁니다. 646달러 수익. 자,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반등하는 거좀 봤거든요. 그죠? 다시 좀 밑으로 꼬꾸라집니다만 어쨌든 등락을 계속 거듭하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쭉더 치고 내려가면 뭐좀 아쉬울지 몰라도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자를 택합니다. 그냥 챙깁니다. 일단. 기술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나오는 거. 매도 주문,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하나 챙기고요. 자, 불어나니까 마저 챙깁니다. 778달러 수익. 다시 매도 포지션.
자, 900달러 수익. 자,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내려오는 것 매도 수익, 올라 반등하는 것 매수 수익, 다시 매도 수익, 그죠? 뭐 추세 흐름 정확하게 간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좁은 박스권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할지, 반등은 상당히 조금 틀어막혀 있는 상황이고, 밑을 깨려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 이상 좀 과하게 하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밑으로 과연 추가로 처질 것인지, 그죠?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 욕심 없습니다. 뭐 연성 이어나가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900달러 수익 마무리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전략 여러분들께 주말간에 방송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비교적 양호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먼저 강하게 올라온 이후에 좀 조정 정도, 농심, 삼양식품도 시장 상황에 보면 비하면 양호한 흐름 보여줬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방송들 여러분들 시청하면서 메모해 가면서 시청하시면 반드시 도움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